월시스의 상징인 황소상에 저희가 도착을 했습니다. 지금 저 월가의 상징인 황소상과 함께 사진을 찍으려고 지금 이렇게 길게 줄 서 있어요. 저희도 한번 황소상과 함께 사진을 찍어보겠습니다. 기다리는 자에게 복이 있나니. 아, 저 위로 이렇게 올라가셨네. 애기라서. 조금 남았어요. 야? So, are you the actor? Yeah, yeah. Oh, I'm a really fan. Thank you so much. Korean actor. Yeah, I know. Nice to meet you. Okay, can I take a picture? Yeah, why not? Oh, of course. Thank you. Nice travel. 이거 봐봐, 진짜. 나. 매달려봐, 매달려봐. 여기서 얹을까? 자, 이제. 자. 아니, 저기, 형 먼저 일단 찍어주세요. 아니, 카메라를 드세요. 빨리. 아, 또 이렇게. 아, 이거였어요. 잠시 소원 빌어, 소원. 소원 빌어야지, 소원. 우리가 할 여행이 무사히 즐겁게 끝났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현수 빨리 현수 남자에게 현수 중요한 거네요. 현수 현수 아 저기만 달아가지고 색깔이 달라. 여기만 색깔이 달라.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자, 나 찍어줘. 자. 아, 욕심이 많아. 욕심이 역시. 소원 많이 빌려고 욕심이 많아. 형, 무슨 소원 하고 싶어요? 2019년 끝까지 건강하게 잘 마무리하기를. 우리 모두가. 저희의 소원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진짜 많이 걷는다. 계속 걷는다. 아침부터 마지막 일정까지. 저녁까지. 신발끈 단단히 묶으시고 자 가봅시다. 메이트와 함께 걸어보니까 아주 기분이 좋습니다. Follow me. 야, 와 대박이다. 대박이야. 오. 신세대식 지하철이 여기입니다. 자, 마지막 일정까지. 저녁까지. 걸어보고서. 오늘 진짜 많이 걷긴 했어. 우리가 지금 이제 다 왔어. 바로. 다 온 거 같습니다. 왼쪽. 와. 수천 스트리트. 내가 진짜 가고 싶었던 곳이야, 형, 여기. 야, 여기 서서 한번 구경하자. 여기가 이제 우리나라처럼. 아, 진짜 나 지금 흥분해서 말도 안 나오는데. 우리나라에 만드로프가 있다면 뉴욕판 만드로프인 거지. 스톤 스트릿이고 우리나라 종로에 보면 길에 쫙 테이블을 펼쳐놓고 직장인들이 퇴근하는 길에 먹고 들리는 그런 곳이 있는데 뉴욕에도 약간 그런 식으로 된 집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해가 지면은 여기 다 앉아서 직장인들 월스트리트에서 있으신 분들이 다 와서 맥주를 먹기서 먹는다고 해요. 그래서
저도 한번 제가 여기를 가보고 싶은 마음이 큽니다. 내가 이거 인터뷰 때도 진짜 가고 싶다고 노래를 불렀단 말이야. 여기가 진짜 어떤 곳인지 제대로 느껴보자고. 장난 아니야. 우와. 우리나라의 포장마차촌 같아요. 진짜 을지로 만드로프랑 비슷한 것 같아. 여기 와 진짜 분위기가. 눈치 있다 이렇게 천막아 넣고 그러니까 드디어 왔다 드디어 왔어 아 빨리 빨리 시원한 생맥주 한잔 마시고 싶어 그러니까요 라이크 인 라이크 땡큐 야 잔 있다 그러게요 오호. 400? 되지 않을까요? Cheers. 짠. 반샷. 원샷은 못하겠다. 반샷 합시다. 반샷. 맛있다. 내가 제일 많이 먹었다. 아, 또 이런 걸로 승부욕 자극하면 내가 2등이야, 그래도. 잠깐만요. 내가 2등이야. 참, 진짜. 아, 웃긴 형들이네. 다행이다, 중간은 갔다. 다행이야. 맥주 매니아로서 질 수 없지. 혜인이 형 1등. 형 2등. 괜히 자존심 상하네. 전 또 졌네. 맥주 맛있다. 그러게요, 맛있네요. 아, 현수가 또 해병대잖아. 귀신도 잡는 거지. 아, 그럼요. 현수가 해병대라는 게 지금 알고 있었는데 상상이 안 가. 저도 갔다 왔는지 잘 못하긴 한데 이제 2년 됐죠. 얼마 안 됐네. 얼마 안 됐네. 타임으로 넘어가야 되는데. 잠깐만. 미쳤다 진짜 미쳤다 나왔어 레깅스지 뭐야 이거 맥주 기본이고 사실 여기에는 그게 있어야 돼 김치 No 타바스코 타바스코 핫소스 Yeah This car? Yeah. I felt this car Yeah, yeah. Thank you 버터비프를 많이 쓰겠어요 자 일단 짠 하고 나 사실 하고 싶은 얘기가 있어 우리가 사실 나는 좀 걱정도 있었거든 그러니까 이 시작부터 끝까지 걷고 싶었어요 진짜로 걸으면서 느끼는 그때그때의 느낌을 온전하게 느끼고 싶었어 근데 나는 또 엄청 좋았거든 진짜로 유독 거기서 사진을 진짜 많이 찍을 노력했던 것 같아. 여행이라는 게 참 그런 것 같아. 목적지가 있지만 잘못 가면 우리가 발 디딘 곳이 또 여행지가 될 수 있어 그게 전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런 게 여행의 묘미인 것 같기도 하고 우리가 느끼고 있는 시간과 환경이 다 여행지인 거야
난 오늘 근데 진짜 좋았던 것 같아. 특히 지금 이 시간도 너무 좋지만 사실 여기 내가 제일 좋아. 왜냐면 내가 진짜 오고 싶었던 곳이야. 형들 항소 뒤에서 사진 찍을 때 그 바라는 거 얘기했었잖아요. 저는 속으로 생각했어요. 그냥 형들이랑 언제가 될지 몰라도 다시 이곳에 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 얘기 하더라고. 그거 빌었다고. 그래. 눈시울 둘 다 촉촉해지는데? 아니야, 눈시울이 촉촉해지는데? 전혀 그러지 않아. 전혀 그러지 않아. 형도 약간 매번데요? 난 안구건조증 있어. 난 안구건조증 있어. 아, 나도 진짜 근데 같은 생각인 것 같아. 진짜 편하게 여행으로 와서 한번 진짜 우리 셋이 한번 더. 좋지? 어. 좋고. 좋다. 하여간. 좋다. 좋은 생각인 것 같아. 오늘 너무 멋있었어. 우리 이제 편하게 먹고 또 오늘 재밌게 마무리하자. 그래요. 내일 또 내일 일정 있으니까. Cheers. 내일 봬요. 내일을 위해서. 천천히 조금씩 인싸가 되고 싶어하는 힙한 뉴요커들이 힙한 사람들 많다. 네, 좋아요. 어우. 어, 이거 좋아. 잠깐만. 오늘부터 윌리엄스버그의 패션을 우리가 접수한다. 무슨 똥폼은 다 잡고 있네. 제가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셋 다 흩어져서 하는 게 어때? 연락이 안 돼요. 아, 오늘 안 받지? 지금 시간이. 어떡하지?